자, 밑에가, 자, 1번, 이 위지 용접한 거고, 오지로 용접한 거고, 나머지 두개 육지입니다. 아직까지 이제 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이제 두께는 18T다. 이게 용접사 사망 선고야. 이거 지금 받으면 관리자들이 엄청 뭐라 그래. 근데 생각해보니 영 이상하구만. 이거 쓴 엉터리 아닌가? 상값은 지름세. 자, 금일, 이 헤비얼 파이프를 저희가 이제 RT를 한번 촬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필름이 도착해가지고, 판독도 하고, 아크를 헤비얼 파이프로 용접했을 때, 필름이 좀 어떻게 나오는지 조금 이렇게 보는 영상을 좀 준비해보게 되었으니까,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에 필름을 한번 공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금일, 이제 용접한 파이프는 우선에, 150A, 6인치, 스케줄 160이고, 요, 지금 해당, 파이프를 지금 용접을 하게 되었는데 위에서 보시면 파이프 같은 경우는 두께가 상당히 두껍습니다. 18.2T인가만 나올 겁니다. 18.2T인가.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지금 2G, 5G, 6G를 두 포인트 일단 테스트를 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밑에가 자 1번 이 2G 용접한 거고 5G로 용접한 거고 나머지 두 개 6G입니다. 자 여기 숫자가 나와 있듯이 2G, 5G. 자 한번 돌려주세요. 아직까지 이제 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좀 자. 이제 두께는 18T고 지금 진도를 나간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중간 점검차 RT를 한번 촬영해 봤으니까 그 부분도 조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파이프를 우선에 필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필름. 여기 보시면 이제 이 필름은 이렇게 지금 전반적으로 용접의 상태는 양호하다 나오는데 이제 지금 보시면 이 필름 내 기공과 이 표면 결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필름을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생각보다 나쁘지 않죠? 이게 TIG 필름하고 다르거든요. 용접이 그렇게 나쁘게 된 게 아니에요. 자, 요거 두 번째. 아무래도 이 티그 필름하고는 맞죠? 필름이 조금 다르죠. 로케이션이 1번에서 2번 구간이고 여기 숫자로 적힌 1번에서 2번 구간 필름이 나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아주 깨끗하게 용접이 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전반적으로 용접이 좀 잘 된 양호한 필름을 지금 우선 좀 보여드리는 거고 요거 3번 필름. 어느 쪽이 오버헤드 쪽이죠? 자, 방금 보신 필름은 오지 필름이고 조금 양호하게 용접이 된 부분인데 요번에는 제가 이제 이 불량이 난 필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량이 난 거는 이제 두 가지 불량이 났는데 여기 보시면 슬래그 슬래그와 저 부츠로 아크 용접할 때 원몰이 들어갔어요. 요거 원몰 기공이 들어갔는데 요 필름을 한번 제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번 4번 필름이 이제 원몰이 들어간 필름이에요. 요게 지금 육지 필름.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지금 기공이 원몰이 들어가요. 보시면 원볼이 들어가 있고 보이세요? 자, 그 다음에 3번 0번 필름도 돌죠. 3번 0번 필름도 자, 여기 보시면 결함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쭉 결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이 아크 용접할 때 이런 가공성 불호리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슬래그 혼입이 또 상당히 많은데 여기 보시면 이제 언더컷과 슬래그 혼입. 자, 요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필름은 요거 다 정리해 주시오. 방금은 이제 기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보셨고 지금 요번에 필름은 이제 보시면 요 슬래그고 두 번째는
언더컷 요 필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크에서 많이 발생하는, 헤비얼에서 많이 발생하는 결함들이니까 좀 보시면서 조금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자, 봅시다. 우선에 2번에서 3번. 슬래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슬래그. 자, 불 꺼주세요. 슬래그 필름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자, 여기 보시면 슬래그가 쭈쭈쭈쭈쭈쭈쭈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십니까? 슬래그? 선? 거무띠띠한 거. 보이세요? 요거를 처음에 필름을 잘 안 보시면 잘 못 보시니까 이렇게 대봅. 슬래그. 슬래그. 요 자리가 슬래그. 요런 결함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해요. 기공하고 슬래그하고. 자, 그 다음에 언더컷도 한번. 3번에서 0번 언더컷. 요거는 이제 언더컷. 요거는 이제 보시면 자, 3번에서 요 부위. 여기 보이세요? 검은 거? 요거? 요게 언더컷이. 근데 요런 거는 사실상 나중에 10편에서 아마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지금 몇 번 파이프죠? 3번 파이프입니까? 맞죠? 자, 불 켜주세요. 3번 파이프. 자, 요거 한번, 요거만 한번. 3번 파이프, 3번에서 0번. 자, 0번에서 3번. 요 자리. 언더컷 그대로 있는 거 보이세요? 자, 요 자리. 그대로. 모양도 똑같죠? 보이세요? 그대로 일치합니다. 아크 헤비얼 용접에 이런 거 하실 때 끝나고 나면 이렇게 표면 정리나 이런 거를 잘 해주셔야 되고, 일단 중간 점검으로 이렇게 필름 용접을 하면서, 헤비얼 용접하면서 아크 용접했을 때 많이 나오는 결함들이 대다수 다 나왔으니까 이런 거 좀 유의하셔가지고 용접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